쌀그 잼민아, 왜 또 숙제를 안 해왔어? 너 이번에도 숙제 안 해오면 선생님한테 혼난다고 했지? 아니, 저한테만 뭘 하시는데요? 저 말고 양지민도 안 해봤다냐! 지금 잼민이 너가 혼나고 있는데 지민이 얘기가 왜 나와? 나만 혼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! 왜 초면하시는데요? 지민이는 처음 안 했고, 잼민이 너는 숙제를 항상 안 해왔잖아! 아니, 아무튼 안 한 건 안 한 거니까 똑같이 혼내줘! 잼민이 너한테 말하고 지민이한테도 말하려고 했어! 거짓말치네! 잼민이 너 이렇게 계속 숙제 안 하면 너만 진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했지? 어차피 따라가기 싫은데요? 재미도 없는데 무슨... 그리고 너 좀 흘리지 마세요! 왜 저한테만 뭐라 하시냐고요! 너 이럴 거면 학원 왜 다니니? 가기 싫은데 엄마가 가라에서 다니는 건데! 잼민이 너! 숙제 안 해온 너 잘못인데 계속 이렇게 반항할 거니? 제가 뭘 반항을 해요! 제가 소리라도 질렀어요? 욕이라도 했냐고요! 지금 소리치고 있잖니? 뭐 잘했다고 계속 큰 소리야! 너 이리 나와봐! 에! 진짜 빡쳐! 뭐야? 너 지금 선생님 앞에서 말버릇이 그게 뭐야? 째려보지 말고 눈 풀어라! 저 이게 똑바로 뜬 건데 왜 남의 얼굴 생긴 거 갖고 뭐라 하세요? 너 정말 안 되겠어! 오늘 수업 끝나고 어머니한테 전화드릴 줄 알아! 너가 처벌해놓고 왜 우리 엄마를 부르는데! 진짜! 잼민이 너!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! 무슨 일 있으세요? 어머, 옷이 왜 그러세요? 아, 원장 선생님, 그게 잼민이가 교탁을 발로 차면서 텀블러가 떨어지는 바람에... 아니, 선생님은 계속 처벌하는 거! 잼민아, 너 어머니 전화드려서 상담 오라고 해야겠다. 이게 몇 번째니? 그럼! 엄마, 엄마, 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말하게 하세요! 선생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? 죄송합니다.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. 유감스럽지만 잼민이는 학원에 그만 보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선생님, 죄송합니다. 제발 그건 말은 안 돼요. 애가 그래도 학원 다니면서 성적이 많이 좋아졌어요. 선생님도 아시잖아요.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거지 무슨... 너 조용히 안 해? 저희 담당 선생님께선 더 이상 잼민이를 봐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. 제가 담당 선생님께 사과라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뵐 수 있을까요? 지금 퇴근을 하셔가지고요. 일단 말씀은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잼민이는 우선 이번 주까지만 다니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나머지 금액은 환불해드릴게요. 네, 근데 담당 선생님께서 용서해주시면 더 다닐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. 네, 잼민이 얼른 사과드려. 죄송합니다. 아니, 엄마는 왜 그렇게 빌빌거리고 우리가 돈 내고 학원 다니는 거잖아. 시끄러! 그 학원에서 받아줄 것도 없어! 동네에서 문제하라고 소문나서 학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 몰라? 너 컴퓨터 세대 금지야! 아니, 무슨 세대 금지 금지야! 그 선생님이 먼저 잘못다! 너 잘못이야! 너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사과 똑바로 해야 한다! 그래야 계속 학원 다니지! 알았어! 선생님 텀블러 엎어서 버블티도 다 쏟았다며 학원 가는 길에 똑같은 걸로 사다 드려! 아, 뭐 음료까지 사갔네! 그리고 그 버블티가 무슨 버블티인 줄 알아 내가! 그럼 가서 제일 비싼 걸로 사 드려! 너 엄마 카드 기록 다 뜨니까 다른 거 살 생각 하지 마! 알았어! 학원 끝나고 어떻게 되는지 전화해! 어디 한번 버블티를 사러 가보실까? 이야! 아줌마! 여기 버블티 팔아나 주세요! 뭐? 꼬마야, 여기는 카페가 아닌데? 알아요! 버블티 팔 대신 캐고리알 하나 달라는 얘기예요! 아, 잼민이 왔어? 쌤, 이틀 전에 정말 죄송했어요.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심했던 것 같더라고요. 어? 아, 그래? 그, 제가 사과의 의미로 저번에 쏟은 버블티 하나 사왔어요. 이거 받아주세요. 새로 나왔길래요. 딸기 맛이래요. 벌도 딸기 맛 버립니다. 잼민아,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해줘서 고마워. 아니요, 숙제 안 한 것도 제 잘못인데요. 이 학원 계속 다닐 수 있게 원장 선생님한테 얘기해주시면 안 돼요? 그래. 선생님이 원장쌤한테 잘 얘기해볼게. 네, 감사합니다. 개구리알이나 이 아무짓게 드시지. 자, 이 문제 얼른 풀어봐. 여러분들도 얼른 답변해주세요. 쌤, 근데 왜 제가 드린 버블티 안 드세요? 아, 먹을게. 수업 중에는 수업 얘기만 하자. 드디어 마셨다! 이거 맛이 왜 이래? 쌤, 제가 사드린 게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? 드실 것도 뭐고 아니에요? 어? 아, 그게 아니고 뭔가 잘못 먹은 것 같아서. 재민아, 혹시 이거 무슨 버블티니? 그거 쌀같이 딸기 버블티인데요. 어디 지점 거야? 저도 그냥 지나가 나서 거는 잘 모르는데요. 딸기 펄이라고 했나? 펄이 상한 것 같은데. 에이, 지금 2024년도 말인데 무슨 상한 펄을 팔아요. 24년도에 계엄령 선포되는 소리 마시죠? 그런가? 맛이 특이하네. 아무튼 재민아, 음료 사줘서 고마워. 이제 다시 수업하자. 다녀왔수다. 야, 너 핸드폰이 왜 꺼져 있어?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? 내가 학원 끝내고 9시까지 놀다 온다고 카톡 보내놨잖아. 핸드폰 꺼졌었다. 아까 선생님이 전화해서 너가 사간 음료 마시고 배 아프시다고 난리도 아니었어. 에이, 뭐야, 선생님한테 전화했었어? 아까 너가 사간 음료가 상했었나봐. 너 놀고 있을 때 선생님한테 전화왔었거든? 아,
아까 잼민이가 음료를 사줬는데 그거 먹은 이후로 배가 좀 많이 아파서요 어머니. 어머 정말요? 어쩜 좋아. 혹시 카페 측에다가 전화해보셨나요? 어디 지점인지를 몰라서 전화드린 거거든요. 잼민이도 잘 기억 못하나 보더라고요. 제 카드를 써서 카드 기록에 나와 있을 거예요. 제가 카페에다 지금 전화해보겠습니다. 아 네네 감사합니다. 제가 비교해보려 해서 메뉴 이름도 정확히 부탁드려요. 네 알겠습니다. 선생님 근데 우리 잼민이 사과 받아주신 것 같은데 학원 계속 다녀도 될까요? 안 그래도 내일 원장쌤이랑 얘기하기로 했는데 제가 잘 얘기해볼게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. 제가 카페에다 전화하고 지점이랑 메뉴 이름 알아올게요. 어? 뭐야? 털 색깔이 아예 다른데? 하, 진짜 상한 건가 보네. 어머님, 잼민이가 사준 음료 펄 색깔이랑 아예 다르네요. 펄이 상한 것 같아요. 허! 얜 또 하필 상한 걸 사다 줬어! 이것 때문에 더 악감정 생겨서 내일 학원 못 다니는 쪽으로 하자는 거 아니야? 죄송합니다, 선생님. 제가 지금 당장 카페에다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. 어,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? 뭘 어떻게 돼? 카페에다 전화해가지고 대판 싸웠지? 거기 미친 거 아니니? 어떻게 상한 펄을 팔아? 이 남을 키우지 마, 엄마! 참아! 뭘 참아! 음식 갖고 장난치는 것들은 죽음뿐이야! 거기다 이거 엄마가 제대로 처리 안 하면 너네 선생님이 내일 안 좋게 말할 게 뻔해! 에이, 그래도 좋게 좋게 넘어가. 왜 싸울라 그래? 자꾸 뭘 넘어가! 거기 이미 엄마가 위생불량으로 신고했어! 아! 쉬니까! 어, 다행히 너네 선생님이 펄 사진을 찍어놨더란 거! 엄마도 확인해봤는데 기존 제품 펄이랑 색깔부터 달라! 이야! 지점장 전화하는 거 봐! 여보세요! CCTV로 확인은 무슨! 그럼 우리 학원 선생님이 거짓말을 쳤다는 거야 뭐야! 내가 니들 식약처랑 한국소비자원에다 싹 다 신고 넣었어! 니들 이제 끝났어! 난 이제 끝났어! 내가 내일 니들 보건소 열자마자 거기다가도 신고할 거야! 안돼! 사실 전부 다 내가 꾸민 거야! 봐! 우리 아들이 전부 꾸민 거라잖아! 니들은 이제 끝났어! 어? 잠시 이따가 전화드리겠습니다. 이게 무슨 소리야? 니가 선생님 골려주려고 다 꾸민 거야! 카페 잘못 나왔어! 지금이라도 신고 취소해야 돼! 지금이라도 너의 출생신고를 취소해줄까? 아, 아니요 살려만 주십시오. 그럼 그 펄 정체가 뭐야? 깨버려야 돼요. 죄송한 니들 수비 마세요! 아이디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사리와요! 아니 그 구리알을 어떻게 산 거야? 카드 기록에 뜨지도 않던데? 그거 엉카스에 걸릴 것만 내 용돈으로 개구리알 산 거야. 이야 아주 정성스럽게 엄마의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! 죄송합니다! 한 번만 봐주세요! 내가 아파지면 일이 끝나니? 내일 학원 가서 사실 다 말한 후에 무릎 꿇고 빌고! 신고한 곳에다가는 너가 사정 다 말하고 신고 취소시켜! 제가요? 어, 너가요! 좀 그런 거 저대로 얘기 잘 못했는데... 저런... 못하구나... 그럼 선생님이랑 카페 측에서 엄마 고소해서 집안 풍비박산 나고 엄마 아빠 나이 먹고 하늘 날아가면 그 밑 잼민이가 고스란히 물려받으면 되겠다... 좋지! 안 돼요! 지금 전부터 연락해서 빌게요! 아 근데 개구리 할인 거 너무 충격이다. 무슨 그딴 학생이 다 있냐? 그래도 뭐 고소 안 하는 조건으로 200만원 받았잖아. 덕분에 그거로 동남아도 오고. 그래도 너 배 아팠잖아. 다 구라였죠? 다 뱉어가지고 사실 먹지도 않았어. 펄이 원래 제품이랑 달라가지고 아프다고 구라치고 물어본 거였는데 200만원 개꿀 딱딱이죠? 끝!